여유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사실 공연 막바지쯤에 돼서야 좀 적응을 했었었는데 공연이 끝이 나가지고 굉장히 아쉬웠었거든요. 다시 함께 하게 됐을 때 제가 이 작품 하면서 참 얻은 게 많아요. 개인적으로 그런 좋은 기운을 다시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참 잘 됐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던 것 같아요. 네. 네, 그래서 저는 뭔가 되게 딱히 뭐 대단한 걸 또 뭔가를 짜잔하고 보여줘야지라는 생각을 보다는 좀 더 많이 작품에 녹아들어야 되겠고 스며들어야 되겠구나. 그게 전체적으로 사실은 누구 하나가 튀는 어떤 작품이 아니라 그 전체 이야기가 주는 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나 잘 녹아들어야 드느냐에 따라서 이 작품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가장 잘 전달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네. 가장 거기에 집중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네. 역시 관객분들이 좋아하는 네, 여신이었습니다.